저희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. 집에서 컴퓨터로 야동 막 보고 하던 시절에 친구한테 얻었나 그 저 뭐야 옛날에 그 무슨 그 연예인 있잖아 여자 연예인 그 비디오 이름 뭐고 좀 유명한 비디오인데 이승희 말고 아니 쌩 오양 비디오인데 그거를 친구가 들고 왔는데 그걸 저거 삼촌 걸 들고 왔는가 하던데 어디 들고 훔쳐가 들고 왔는데 그걸 내가 이제 갖고 오나 내가 근데 그걸 갖고 와 집에서 보고 있었지 집에서 보고 있는데 엄마가 야 엄마 저 그때 그 양산 살 때인데 부산에 이제 엄마가 부산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갔어. 야 엄마 오늘 친구들하고 뭐 부산에서 몸이 있으니까 그 탁자에다 돈 올려놨다 2만원 올려놨으니까 치킨을 처먹든가 뭐 탕수육을 시켜 처먹든가 처먹고 그래 그래라 나가서 사고치지 말고 그 집에서 또 보고 있었어 문도 안 때려 잠갔다 집에서 오양 그 비디오를 보면서 보면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산 갔다가 차를 바꾸려 했어. 그래 나는 그 소리 듣고 있는데 뭐 집에 문 열리는 걸 내가 듣겠나? 보고 있는데 소리 듣고 올려갖고 집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는 틀어놓고 보고 있었지. 좋아 아주 좋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열더만. 아이고 이 개새끼야 지랄을 해라 이 씨발놈아 아우 더러워 이 개새끼야 아까 아까 이 개새끼야 아까 한번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야동보다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나가고 이제 뭐 제가 뭐 별짓거리 해도 어머니는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형 엄마 스타일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아유 저 개새끼 저거 하는 짓 봐 우리 엄마 그래 요 똑같이 아유 저 개새끼 저 하는 짓 봐 아까 이 개새끼 아유 더러워 저 씨발놈 저 아까 이 개새끼야 그러고서 내가 한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다 친구 집에 잤다 엄마 보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 야동보다 걸린 사람도 이 방에 있을 거야 분명히 내 방송 보는 형님들 중에 야동보다가 집에서 걸린 형님들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한테 속 엄청 썩였네요. 사실상 뭐 20대 때는 진짜 휴지 때문에 엄마한테 욕 많이 얻어먹지. 휴지 때문에. 엄마가 청소를 다 해줬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그 어릴 때 이제 20대 때 이제 막 휴지 이런 거 그거 하면 이제 항상 그 침대 밑으로 떨어지잖아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들어와서 청소를 해주니까 너무 그게 미안하고 쪽팔리고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컴퓨터 밑에 그 책상에 빼다자가 있었어 컴퓨터가 있으면은 밑에 이제 다이가 있고 다이 밑에 서랍이 있어 그 밑에다 다 이제 찍어 놓는 거지 휴지를 나중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반쯤 열릴 정도로 그래 쌓이니까는 아유
그럴 때는 변기통을 싸고 물 내려야지. 형님, 근데 습성이, 남자들 그 습성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, 형님. 그렇게 상상의 나라에 빠져갖고 해놓고, 했다. 그 닦았다. 응? 닦고 나면 형님, 거기서 꼼짝도 하기 싫어, 싫어요. 그 누구나 다 똑같고, 우리 대한민국 형님도 다 똑같을 거야. 어? 하고 나면은, 딱 하고 나면 그냥, 하는 그런 습성. 아마 싫어. 어? 밖에서 뭐 누가 치킨 준다 해도 아 싫어. 니나 처먹으라다.